과량의 비타민 D는 독성이 있으며 특히 에게 독성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 정보는 비타민 D에 대해서입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 생선, 간 등에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햇빛을 통해 얻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키며 신장에서 칼슘과 인산염이 재흡수되는 것을 돕고 혈액 내에 칼슘과 인산염의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 뼈의 석회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암 발생 위험도 줄여주는데 이는 비타민 D가 암세포의 독성을 발휘하며 또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속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대부분 합성되는데 음식을 통해서는 적은 양만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햇빛을 쬐는 것을 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피부 미용을 위한 자외선 차단을 지나치게 강조해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한국인들은 일조량이 적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사람들보다 오히려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며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조절점이 올라가 지방량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속에 들어오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데 지방은 비타민 D를 붙잡고 잘 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일수록 비타민 D 부족이 오기 쉬운데요. 결국 비만인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비타민 D 부족이 비만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특히 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뼈 관련 질환인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위험이 증가하며 어린이의 경우 골격의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골격이 악화되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 휘게 되어 무릎병을 야기합니다. 성인의 경우 새롭게 생성되는 뼈의 골화가 미약하여 엉덩이, 척추, 기타 뼈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D는 각종 생리적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만성 신경 질환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과 뼈 건강 악화는 물론 여러 가지 암이나 면역 질환 등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타민 D 섭취량은 하루에 2000 IU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과량의 비타민 D는 독성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독성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아는 비타민 D에 매우 민감하여 과량 섭취할 경우 정신발달 장애, 혈관 수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과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칼슘이 과다해 나타나는 증상과 신장 및 심혈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비타민 D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근력 약화, 두통, 신장 결석, 관절염,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성인의 비타민 D 하루 충분 섭취량은 5 마이크로그램이고 59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수유부는 두 배인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대다수가 비타민 D를 권장량만큼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급원 식품은 등푸른 생선, 동물의 간,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고 우유, 콩 음료, 마가린 등에도 들어있지만 식품 섭취로 권장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로 나가 최소 20분 이상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